탈색했는데 어때? 탈색해서 반응은 좋은데 이게 두피 쪽이 많이 자극이 갔나 봐요. 그래서 왜?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빨갛기도 하고. 각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각질이 좀 올라왔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를 좀 알려줄게. 한번 해보자. 사람의 그 피부 등점점이라 해서 가장 알맞은 pH 농도는 4.5에서 5.5인데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탈색을 하게 되면 강알칼리로 변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많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팩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 등점점으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모발이랑 두피가 다시 건강해지거든요. 집에서 할 때는 그런 케찹통. 아, 그렇게 하면 편하다. 케찹통에 하나 쉐이킹 한 다음에 이렇게 쭉쭉 발라주는 걸로. 녹차 팩은 향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원해질 거예요. 시원해요. 이런 샤워캡은 항상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머무는 시간은 한 몇 분이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탄산수를 직접 사용해요? 네. 물이랑 안속하고? 일반 물로 일단 먼저 헹구고 그다음 네. 탄산수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시원해요. 탄산수는 모공을 조여주고 탄산을 이용해서 이물질들을 다 제거할 거야. 탄산수가 집에 없으면 네. 탄산이 안 빠진 사이다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이다는 아무래도 설탕이 있기 때문에 식초랑 같이 넣어서 사용해요. 녹차 향 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유 빛깔 나 이제. 아, 진짜요? 두피가. 그럼 이제 간단하게 녹차랑 탄산수를 이용해서 지금 홈케어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